예수님이 너희가 열매가 없는 것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또는 주님 부를 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면 나는 뭐예요? 나는 종이죠. 종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요. 그게 종이에요. 예수님이 시키시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주인이라고 말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뜻대로 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내가 결정해. 그때부터 내가 주인 된다 그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었다 그 말이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 그래서 행함이 없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국 못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는 말. 우리는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